가사 급 드라마 임상궁 상궁 임시원과는 우쿠라네 어정상품 통정대부 인회의 손녀이자 중추부 종이품 동지 중추부 상임연의 딸오오오 해주오씨 오금금의 딸의 딸이라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1635년 5월 이신옥에 태어나 오오오 1648년 인조 36년 13세에 입궁 왕명 참부지기 액정서에 머물러 있다가 오오오 현종이 돼 원손에 동궁을 섬겼다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1639년 그해 인조의 시신년에 오오오 현종이 우여곡절 원손에 봉해진 후 옆에서 30년을 돌보고 모셨다네 오오 숙종이 특별히 아끼고 존경한 사람이네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귀인 조씨에게 이리저리 밀리고 오오오 말년의 기세 손자 며느리이자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에게 치던 오오오 점렬왕후에 다 그 명성왕후까지 섬겼다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숙종 명성공주 명예공주 오오 명한공주 사남매를 보모처럼 돌보았네 숙종은 사랑하던 막내 여동생 오오오 명한공주 지대 지내며 제사를 받들게 하였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 극 드라마 임상궁 신종 명성공주 명예공주 현종 숙종 오오오 4대에 걸쳐 궁중의 기화 그 파도를 머무며 그 무거운 입으로 우직하게 아련하게 오오오 1709년 향년십도 새로 삶을 그리 바쳤다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오 대하사극 드라마 임상궁 숙종이 관제 포백을 하사하여 오오 서교 신열리 여우골의 별빛 보게 고이 묻어주며 이모 이모하며 울었다네 오오오 신열사가 지금의 진관사 이말사 꼭 가보세요